자, 오늘은 나도 모르게 피부가 점점 나빠지는 습관 베스트 7 알려주시기로 했죠? 네. 고고고! 고! 첫 번째는 샤워할 때 세안 같이 하는 습관이에요. 보통 샤워할 때 얼굴까지 같이 씻으시죠? 네, 샤워하면서 얼굴도 이렇게 하게 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얼굴은 30도 전후에 미온수로 씻어주는 것이 좋은데 샤워할 때 같이 씻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뜨거운 물로 씻게 되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게 되면 얼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샤워기로 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세안을 하게 되면 물의 압력 때문에 피부가 더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샤워와 세안을 분리해서 세면대에서 얼굴만 따로 씻어야 되기는 해요. 귀찮은데요? 너무 귀찮다. 그쵸? 귀찮고 네. 샤워부스에서 밖에 나오면 춥고 막 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샤워기의 온도를 좀 낮추시고요. 그래서 낮춰서 미온수를 만들어서 조금 춥더라도 손에 물을 받아서 얼굴에 이렇게 튀겨서 받아서 세안을 하시면 샤워부스에서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되게 세지 않게 네. 좀 살 쫄쫄쫄쫄 나오게 해서 하는 거는 예. 괜찮을 수 있나요? 그 정도는 괜찮을 수 있죠. 온도 좀 낮추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내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는 습관이에요. 집에 계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바르셔야 돼요. 창문이 UVB는 다 막아주지만 UVA는 반 정도 유리창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창문이 아예 없는 곳에 있다면은 괜찮겠지만 창문이 있는 곳에서는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흐린 날은 안 발라도 되죠? 흐린 날에도 왠지 안 발라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UVB는 50% 정도 구름을 통과하고 UVA는 구름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발라야 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기초화장 바르고 무조건 선크림 바르란 얘기죠. 세 번째, 눈을 비비는 습관이에요. 눈과 피부는 얼굴 중에서 제일 얇고 피지 분비가 적은 곳이에요. 따라서 노화도 제일 빨리 나타나는 부위인데요. 습관적으로 눈을 비빈다거나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어서 눈을 자주 비비게 되면 자극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나 잔주름이 빨리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비비지 마시고 얼른 안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안할 때 뽀득뽀득 씻는 습관이에요. 누구든지 별 생각 없이 세안을 하게 되면 얼굴을 세게 문질러서 닦게 돼요. 깨끗이 닦아야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뭔가 시원하기도 해요. 그쵸. 네. 그래야 제대로 씻은 것 같고. 네. 하지만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닿게 되면 천연보습인자나 지질 같은 것들이 같이 씻겨나가는 건 물론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염증이 생기고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또한 약하게 있던 기미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화장을 안 한 날에는 폼타입 클렌저로 노폐물만 제거될 정도로 가볍게 세안하시고요. 세안제가 잘 나와서 잘 닦이거든요. 세안제를 믿어라? 그렇죠. 세안제의 힘을 믿고 화장을 해서 이중 세안을 하시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강하게 문지르지는 마세요. 보통 1분 이내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각질 제거를 자주 하는 습관입니다. 각질 제거라면 당장은 피부가 매끈해지죠. 자주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이해가 돼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피부에 각질이 일어난다는 거는 오히려 피부가 건조하다는 신호예요. 각질을 없앤다고 각질 제거를 더 자주 하게 되면 피부는 더 오히려 건조해지고 각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각질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보습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고요. 각질이 너무 심하고 당장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하시고 보습을 빵빵하게 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에는 때에 따라서는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각질 네. 생산량이 막 늘어난다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섯 번째는 히터를 빵빵하게 트는 습관이에요. 이미 유명 연예인들은 히터 안 튼다고 알려져 있죠. 아 그래요? 네. 잘 안 튼대요. 겨울에 강하시다. 추워도. 네.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조절할 수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 안 트는 것이 좋기는 해요. 저는 겨울에서 차 안에서 히터를 안 틀고 대신 차를 열선을 켜고 다녀요. 아 히터 바람이 예. 얼굴에 다 직접 닿으면 그쵸 그러면 엄청 건조해지거든요. 네. 사무실에 있을 때 히터를 끌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남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일단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는 거를 좀 피하고요. 그리고 가습기를 틀면 피부의 건조함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크림이나 미스트를 중간에 덧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화장을 했다면 덧바르는 수분밤을 이용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는 목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습관이에요. 대부분 얼굴에는 화장품을 열심히 바르지만 목까지 신경 써서 바르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왠지 목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싫어서 잘 안 바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도 피부예요. 쭈글쭈글해지지 않으려면 꼭 발라주세요. 목주름 생기면 아픈 네. 시술 해야 되니까 미리 그쵸? 발라주세요. 네. 아, 그러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도 모르게 피부를 망치는 습관 7가지, 샤워할 때 세안 같이 하기, 실내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기, 눈 비비기, 세안할 때 뽀독뽀독 씻기, 각질 제거 자주 하기,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틀기, 목에 아무것도 안 바르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예뻐지세요.